아니, 안녕하세요, 전 글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청동 반기를 끼는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마음씨가 엄청 곱고 얼굴도 예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저 여자아이는 아주 예쁘지만 방구를 한번 끼면 청동 소리 같이 킨대. 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마음씨는 엄청 고운데. 그런 게 아깝다. 그러게 말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동 반기 끼는 며느리는 어떤 사위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점점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미워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왜 그러냐? 어디 몸이 안 좋냐? 라고 물어봤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방귀를 묶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허허허 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실컷 뛰거라. 그래서 청동 반기 끼는 며느리는 방구를 꼈어요. 방구를 끼기 전에 아버님은 문을 꼭 잡으시고, 어머님도 어떤 물건을 꼭 잡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웃으며 잡았어요. 허허허, 그렇게 방귀가 세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하면서요. 그래서 며느리가 뿡 방귀를 꼈어요. 방귀를 뀌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며느리를 준게 부끄러워서 며느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슬피 친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천을 파는 사람이 감나무에 있는 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걸 한 입이라도 먹었으면 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청동반기를 끼는 며느리는 아저씨들에게 갔어요. 제가 저 감을 따드릴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우리도 못 따는 건데. 라고 말했어요. 따면 이 당나귀와 천이 모두 다 줄게. 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알았어요.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 전에, 이렇게도 말했어요.
제가 만약 못하면 아저씨들의 노예가 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다가 한 다음에 방귀를 뿜 뀌었어요. 그랬더니 감나무에 피어 있는 감들이 우르르르르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천에 파는 아저씨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감을 맛있게 먹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아저씨들이 딴말 하기 전에 얼른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뛰어왔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는 복방귀 끼는 며느리네 하면서 아버님은, 아니, 남편이 보고 뛰어왔어요.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 우리 집으로 다시 가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둥 방귀를 뀌는 며느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갔어요. 그래서 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라고 아버지가 화내면서 말했어요. 있잖아요, 봤는데 며느리가 가져온 것좀 보세요. 이게 다 며느리 방귀 때문이 덕분이라고요. 라고 했어요. 근데 천을 보고 이랬어요. 천둥 방귀가 아니고 복방귀를 끼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그래서 아버님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고 별명은 복방귀 끼는 며느리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방귀를 끼렴? 이라고 말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복방귀, 아니 천둥방귀를 끼는 며느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